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까만색 모래가 쫙 깔려있죠. 그래서 여기가 검은 모래 해변입니다. 그냥 이 동네에서는 한장알이라고 불러요. 한장이라는 말은 큰 마당, 아주 넓은 평야가 있는 알이라는 뜻. 그래서 한장알 검은 모래 해변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검은 모래는 이 화산 세슬핀이 무너져 내리면서 가벼운 흙들은 파도에 멀리 실려가고 좀 무거운 입자들, 모래들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사명모래하고 다른 게 이 검은 모래에는 석영 성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알갱이들, 약간 노리스름한 알갱이들, 이게 석영입니다. 이게 규소 성분인데 이게 깊은 곳에서 폭발할 때 이게 올라오거든요. 이거 이런 거. 이게 사명모래하고 다른 점 이거거든요. 사명모래는 육지에 있는 암석들이 깎이면서 내려온 거고, 여기는 화산세설청, 여기 화산재, 응해암이 깎이면서 가벼운 흙들은 파도에 멀리 실려나가고, 여기 좀 무거운 입자들이 모래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화산재의 끝자락. 이렇게 보시면, 이 사이사이에는 무거운 암석들이 없어요. 화산탄들이 없어요. 아까 응알 입구에서는 화산탄들이 보였지만, 여기는 화산탄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물 내리는 걸 보면 진짜 우리 산다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이 다 보이거든요. 여기 이 모양이 지하석에도 이렇게 쌓여있기도 했거든요. 지하석이 이렇게 여러 뭐 물을 만난 화산폭발, 물을 만나지 않은 화산폭발, 퇴적층 그렇게 막 쌓이면서 이렇게 쌓여서 산다수가 만들어졌어요. 거기 있는 말똥개들이 지금 바다와 이게 단물과 짠물도 다 서식하는 거예요. 애기 때는 여기 살다가 이제 엄마가 되면 이게 알을 갖게 되면 바다로 내려가서 이게 알을 낳고 산란을 하고 엄마는 거기서 일생을 마치고 다시 애기들이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애기들이 여기 말똥개의 아파트. 가끔 보면 붉은 발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붉은 발 말똥개 멸종 위기동물입니다.